자, 끝으로 오늘 뉴스지 살펴볼 텐데 조금은 먹먹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사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난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한 일본 작가를 향해 전 세계에서 조용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확산된 사진 한 장. 30년 동안 연재 중인 만화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타로 씨가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는 부고였습니다. 1989년 10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베르세르크는 검사 가츠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잔인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작품이지만 역사와 종교, 철학을 망라하는 방대한 세계관과 치밀한 작화로 전 세계에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죠. 단 몇천 원의 만화책 한 권에는 인생을 걸었던 집념과 재능,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SNS에서는 많은 팬들이 만화 속 장면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명대사를 공유하며 미우라 켄타로를 애도합니다. 미우라 켄타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한 작가는 베르세르크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향해 달리다간 또 뭔가 한 가지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살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주인공의 해석.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대사는 많은 팬들에게 삶의 명언으로 꼽힙니다. 그렇게 1989년부터 30년 동안 진화하던 베르세르크는 수수께끼를 남긴 채 미완성이라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걸고 한 작품에 매진한 미우라 켄타로. 그는 인생을 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3분의 1을 걸 만큼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작가 미우라 켄타로의 명복을 빕니다.